동생들, 안녕, 영규 형이야. 한국사 태민이 조선 후기 역사서 살펴볼게. 자, 출제 포인트는 안정복의 동사 강목하고 한치윤의 해동 역사가 출제 빈도가 높아. 그런데 나머지 책들도 다 기출로 언급이 됐던 내용이라서 자,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최근엔 유두공의 발해고가 나왔었지. 자, 그리고 이 역사서는 이 학습하는데 굉장히 쉽게 공부하는 박영규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건 정규 수업 때만 공개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역사서의 특징만 연결하는 걸로 할게. 자, 17세기 살펴볼까 한다. 17세기. 자, 17세기는 북벌에 대한 입장차가 나타나게 돼. 자, 북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먼저 유계의 여사제강은 바로 북벌 하자라고 했지. 서인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어. 특히 고려가 끊임없이 항쟁했던 역사를 떠올리면서 북벌 충분히 자, 승리할 수 있다. 충분히 북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본 거지. 유계의 여사제강. 바꾸. 자, 그리고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은 자, 홍여하 남인 인물이었어. 그래서 남인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남인은 왕권을 중시하고 붕당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동국통감제강이잖아. 동국통감을 새롭게 재구성했는데, 남인이 자 바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어? 영남지방이지. 그 영남지방에 바로 신라가 있었지. 그래서 기자가 마한으로, 마한이 신라로 이어진다라는 신라 정통을 매우 중시했다 볼수 있겠어. 자, 그리고 뭐, 그 밖에 휘찬 여사가 또 고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기자만 신라의 정통을 강조하고 있다. 홍여화의 책이야. 자, 허목이라고 하는 인물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자, 허목은 대표적인 남인 계열의 인물로서, 허목의 기원에 이 동사가 서술되어 있어. 남인은 북벌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었지. 자, 북벌을 반대한다고. 자, 북벌을 반대한다. 우리의 자연환경과 풍속과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단군과 기자와 신라, 중국의 3대하고도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야. 그러니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바로 북벌 괜히 해가지고 이 나라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본 거야. 자, 그래서 허목은 북벌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 기원에 바로 동사가 소개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고. 자, 그런데 이 허목은 남인의 윤유하고는 큰 차이가 있었지. 윤유는 북벌이 필요하다, 호포즈가 필요하다. 근데 윤유는 남인이긴 하지만 개인 플레이라고 볼수 있겠어. 당대 북벌과 호포즈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남인의 입장은 북벌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호포즈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허목이라 볼수 있겠지. 자, 이렇게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18세기 때의 역사서를 살펴볼게. 자, 18세기 때에는 삼한 정통론에 대한 시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 자, 홍만종, 동국 역대 총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동국 역대 총목. 동국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바로 이 단어는 우리 역사를, 우리나라를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단군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어. 단군 정통론. 그 밖에 기자 마한으로 우리 역사가 이어진다고 봤지. 자, 단군을 강조하면서 기자 마한 통일신라의 흐름을 정통으로 봤다라는 거야. 자, 특히 단군 정통과 삼한 정통 다 인정하고 있다 볼수 있겠고. 임상덕의 동사회강. 이건 하나 팁. 자, 살펴볼게. 박영규의 노하우. 동사 회강할 때의 회가 모의회지, 모의회. 모인다라는 거야. 자, 모인 나라, 통일한 나라, 바로 통일신라와 고려가 되겠지. 그래서 통일신라와 고려의 정통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 전의 역사는 다 정통이 아니라고 본 거야. 바로 삼국도 무통으로 본 거고, 마한도 정통이 아니다.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지. 통일을 이룬 나라, 통일신라와 고려의 정통을 강조하는 게 임상덕의 동사회강이었지. 아, 어때? 엄청난 노하우지? 실제 막 그냥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사회강에 대한 책의 그 자세한 이 전공서적과 백과사전을 다 확인해서 이 노하우가 자,
터득된 거라 볼수 있겠어. 자, 이제 안정복의 동사 강복 출제 빈도가 제일 높지? 자, 해보자고. 동사 강복은 기본적으로 강목체. 강목체는 자, 성리학적 명분론이 먼저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런데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으로 봤는데 그 뒤에 기자 사만 그리고 삼국은 무통으로 받고 통일한 나라 통일신라와 고려로 이어졌다고 보는 거야. 특히 이 사만을 정통으로 봤다라는 건 이것은 중국에서 볼수 없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역사가 되겠고 한반도의 독자적인 정통론. 중국에서 볼수 없는 시각이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역사를 비판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무턱대고 자. 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이고 고증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사만정통론을 입증했다 볼수 있겠어. 치밀한 고증에 입각한 통사라 볼수 있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무통으로 봤어. 무통. 자, 삼국을 무통으로 봤다라는 것은 신라를 중시했던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비판할 측면도 있다라 볼수 있겠어. 자, 그렇게 했고. 조선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내용은 안정복이 열조통기에 다뤘다. 열조통기 할때 조, 조선을 다뤘던 책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자,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가 우리 역사로 보는 거지. 바로 통일신라와 발해. 다 남북국으로 볼수 있다. 다 우리 역사로 볼수 있다. 라고 보는 거야. 자, 바로 이제 그 단군부터 고려까지를 쭉 소개한 기전체 방식이 되는데, 특히 발해 역사를 많이 강조한 나머지, 발해. 바로 한반도 북부뿐만 아니라 만주에서 활동했던 나라잖아. 그래서 한반도의 인식을, 우리나라의 역사 인식을 한반도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만주로까지 확대했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겠어. 자, 이렇게 했고. 자, 이제 19세기 때의 당시 민족적 역사성이 높아졌던 그런 역사서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 먼저, 이종희의 동사가 있어. 이종희의 동사. 이종희의 동사는 단군부터 해서 바로 자, 부역 또는 기자의 역사가 고구려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시각이야.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 이종희의 동사도 만주 수복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 고구려 역사 만주에 있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그 흐름이 발해로도 이어졌다라고 볼수 있겠고. 자, 이종희의 동사. 자, 기전체 방식으로서 바로 고려까지 소개하고 있다. 자, 특히 만주, 북방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고 볼수 있겠어. 자, 그리고 이근익의 연려실 기술. 기술하는 방식이 기사본말체라 볼수 있겠어. 자, 기사본말체로 서술했는데, 특히 야사, 거의 한 400여 종을 참고해서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아주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한 게 연려실 기술이야. 조선의 정치와 문화 중심으로 기사본말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자, 그리고 한치운의 해동역사. 자, 한치운의 해동역사는 해동이라는 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중국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를 해동이라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일본을 바라볼 때는 일본을 해동이라 얘기할 수 있잖아. 중국과 일본에 사서 다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중국과 일본에 사서 500권 이상을 참고했고 그래서 민족사의 인식을 훨씬 더 확대했다. 한 중일 간의 문화 교류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단군부터 고려까지의 기전체 방식의 서술인데, 특히 세기, 지, 고로 이렇게 나누는데, 요 세기에 발해뿐만 아니라 통일신라뿐만 아니라 발해도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어.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발해에 대한 역사 인식이 깊었어. 일본의 사설을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해동 역사는 발해에 대한 내용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김정희의 금석관로. 어렵지 않지? 금성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지. 어떤 금성문? 금성문이 비석이잖아. 바로 진흥왕이 세웠던 북한산 순수비를 고증했다 볼수 있겠어. 자, 진흥왕이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라는 것을 고증했다라는 거야. 또그 밖에 김정희와 관련된 내용은 김정희가 추사체를 만들었고, 또 세안도라고 하는 그림은 문인화의 부활을 반영하고 있는 19세기 때의 그림이라 볼수 있겠어. 김정희와 관련된 단독 문제 충분히 인물사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두도록 하길 바래.
자, 이렇게 해서요. 조선 후기의 역사서. 네. 특히 사료를 근거로, 특히 서문이 되겠지요. 예, 서문을 근거로 이 역사서가 어떤 역사서인지를 확인하는 작업과 이 역사서의 특징을 연결하는 작업 꼭 확인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